손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셨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을 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 거침없는 메시아의 길. 오늘 말씀 묵상의 주제입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음을 들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왜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으로 바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에 계시느냐 발설을 함으로 인해서 헤롯의 박해와 또 유아 살해를 유발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의 눈치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죄와 악의 그 매설물로 인해서 마치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죄와 악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지뢰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언제 분노가 폭발할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의 열등감이 뭔가 해를 불러일으킬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대한, 과거에 속해 있는 우리의 죄의식과 부끄러움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불태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묶어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와 싸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를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죄와 벌의 전수조사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원망하는 것은 죄인들의 습관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마귀 점성술사들에게 메시아의 징조를 보고 따라오게 하셔서 그들이 제일 큰 그들의 생각에는 가장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으로 왕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오셨다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아니죠. 그러나 그 지경에 남자 아이들을 다 사살한 헤롯의 죄가 크죠.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는 헤롯이 뿌려놓은 아들도 있었다. 그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헤롯과 친분을 맺고 있으면서도 그의 잔인함과 또 그의 교활함에 대해서는 혀를 내둘렀던 줄 압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껄껄 울리면서 You know, 바이스투, 나는 헤롯의 돼지가 될지언정 헤롯의 아들은 되지 않을 거야 하고 웃었다고 그럽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돼지는 먹지 않으니까
헤롯의 돼지로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 그의 아들을 독살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내린 명에 의해서 자기의 뿌려놓은 아들이 죽는데 헤롯이 아마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을 거라는 인간의 죄의 한계, 무서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이 피신하게 하십니다.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시고 또 다시 돌아올 때는 헤롯이 죽고 헤롯 안티파터가 후계를 잡으려다가 그가 아버지의 죽은 줄 알고 미리 기뻐한 것이 임종 직전에 헤롯에게 알려져서 안티파터는 다시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헤롯 아켈라오가 후계자가 되면서 아버지의 잔인함과 또 그 폭군의 정체를 그대로 물려받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이 길이 옳은 길이라 그래서 갈릴리로 향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거기에 하나님은 어떤 인위적인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징조와 권세를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삶의 길에 있어서는 마치 평범한 사람처럼 간섭하지 않으시는가? 당연히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순수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마지막에 재판받을 때 대제사장의 집에서 그들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뺨을 때립니다.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리고 모욕하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비웃고 조롱하는 것은 매우 나쁜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나쁜 일이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떤 경우에도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크는 조심해야 됩니다. 차가운 조크는 매우 나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앞에 다 노출되셨습니다. 어제, 그제, 또 그 전날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세례받는 세례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먼지에 휩싸이고 그리고 초라하고 평범한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요한 앞에 요단강가에 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에게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혈육을 입고 형제와 같이 되셨지만 자신을 가장 낮은 곳까지 낮추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광채가 감추어져 있지만 그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죄가 없다는 말은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네. 그게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참 교만하겠구나.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죄의식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 의식을 남겨놓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그래서 그것을 은폐하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은 열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해명하실 필요가 없었고 그것 때문에 억울하실 필요가 없었고 그것 때문에 과거의 부끄러운 기억을 소환해낼 필요가 없었고 그것 때문에 분노할 필요가 없었고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 안을 억압할 필요가 없었고 또 그 자기의 그 억압이 어떤 예상하지 못하는 폭발적인 결과가 될 염려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에서 자유했습니다. 그는 순전했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를 준비와 그럴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가 죄가 없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 안에서 죄가 벗어지면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표정이 뉴트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벼워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대하기가 편해지고 그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도 그렇게 조심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웃음이 많이 나오고 또 친근감을 느끼고 호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데 있어서도 뭔가 부담이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아서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 있는데 왠지 뭔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물이라도 한 모금 이렇게 흘리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그냥 가서 신발 벗어놓고 발 뻗고 앉아가지고 같이 코를 후벼도 아무런 흠이 되지 않을, 아, 뭐 코는 후비면 안 되겠지만요. 네. 그럴 편한 분위기가 있는 거죠. 아, 그건 그냥 저 사람이 성격이 좋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만큼 마음의 짐이 적다. 우리가 죄인이면서 그게 전혀 없을 수는 없죠. 누구나 다 아픔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또 아킬레스건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은혜 받으면,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늘 우리가 음식 쓰레기를 치우듯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죠. 그 모습을 알아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칭찬은 한마음교회 갔더니 물론 목사님이 훌륭하더라 그런 얘기를 이제 다 하면 좋겠지만 그런 얘기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고요. 성도들이 참 섬기는 모습이나 태도나 보면 참 다르다, 남다르다 이런 얘기를 아주 옛날에는 잘 못 들었어요. 조금 차갑다 뭐 그런 얘기 초기에 들었던 것 같은데 세월이 갈수록 한마음교회 성도들 특히 목사님들이 오셔서 보시고 좋아하고 또 살짝 부러워하시고 그런 모습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일단 좋기도 하지만 목사님들의 입에서 들으면 마음이 좀 쓰리기도 하고요. 그러나 제가 이걸 뭐 우리 교회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복음의 특성이라는 확신을 점점 더 갖게 됩니다. 우리가 다 어떤 집사님의 간증에 나왔던 얘기처럼 우리가 다 전직 프로 불편러이면서 굉장히 지성적이고 까다로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사실은 배운 게 많아서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자신에 대한 검열이 많고 그리고 그렇게 빼앗긴 마음과 세월들이 많다는 뜻이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과거들을 다 세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저도 못난 인생을 살면서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두 번 실수는 하지 않을 거야.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말아야지. 그 부끄러움을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자다가도 이를 물게 되고 길을 가다가도 고개를 흔들게 되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자녀에게 엄격하고 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엄격하고 그렇게 되므로 우리의 삶의 주변이 거칠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한번 보기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감동을 받아요. 예수님 물론 청년이었습니다. 젊었잖아요. 지금 제 나이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거 누구 말대로 얼라라. 얼라인데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젊은 분이지만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자유함과 권세와 그리고 기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돌아가신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그 영화화 되기도 했죠. 제 아내가 언젠가 그 엘리자베스 영화 여왕에 대한 영화를 보고 참 고생 많이 하셨더만 그래서 그렇군요. 여왕도 고생 많이 했군요. 그런데 그 대관식하고 젊을 때 제가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요단강가의 모습이 이제 대관식과 같다.
그 대관식은 십자가에서 완성되겠지만 초라한 몸으로 그 요단 강가에 죄인들 가운데 서 있지만 군계일학 발군 예, 청출어람 이건 그렇게 쓰는 말은 아니죠. 예수님이 그 가운데 서셨을 적에 그건 마치 대관식을 받는 것과 같았다. 근데 그래서 그런 관심에 엘리자베스 여왕 대관식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아주 정말 꽃다운 나이에 어릴 때 그 대관식을 쓰는데도 권세가 있더라고요. 예. 물론 입헌군주제이지만 여왕이잖아요. 하나님이여 여왕을 보호하소서. 예. 영국 국가 그거는 축구할 때 훌리건들도 부르잖아요. 와와 하면서 부르는데 그 여왕 젊은 나이지만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위엄과 예수님은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서셨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다른 보호장치를 주시지 않으셨다. 발이 찢길 수도 있었고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는 얘기는 그의 발에도 우리와 똑같은 먼지와 그 모든 것들이 내려앉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죄는 내려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적인 죄를 그 죄의식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안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영원 바이러스를 우리 안에서 해독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를 벗어나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사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셨습니다. 예, 요한의 길이었습니다. 요한의 길, 요한의 사명. 하나님은 그 일에 요한을 부르셨어요. 어제 우리가 임직자 수련회를 하면서 오후에는 임직자 올림픽을 했습니다. 근대 5종 경기를 포함해서 성화 봉송과 이렇게 개회식과 폐막식, 개막 공연과 폐막 공연을 했나요? 했고, 예, 예, 많은 메달리스트들이 거기에 나오게 됐는데요. 예, 성화봉송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성화봉송이. 그리고 좋지 않은 날씨에도 성화가 끝까지 꺼지지 않고 예, 예, 성화는 타오르고 있는가? 예, 타오르고 있었는데 성화봉송을 보면 그 주자들의 기간이 있잖아요. 구간이. 예, 짧은 짧은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 릴레이를 이어가는 그들의 오직 모든 관심은 성화가 꺼지지 않게 마지막 그 성화대까지 이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몇 미터를 더 갔느냐 덜 갔느냐 하는 것은 성화 주자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길에 우리가 받은 바통을 가지고 그 자리를 이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어갔구나 하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바통을 꼭 잘 전달하고 전달되었구나. 예, 그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 기냐 짧으냐는 건 정말로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수님을 찐으로 만난 다음에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달성된 겁니다. 인생의 목적 하나는 그냥 달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사람됨의 뜻을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정상을 한번 쳤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하신 일을 세례요한처럼 담대하게 용기 있게 말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하신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의 직업과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을 다해서 헌신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오늘 함께한 임직자의 대부분들은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남은 구간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요한은 그런 짧은 기간을 예수님과 비교하자면 뭐 그렇게 짧지도 않지만 그렇게 짧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하고 굵고 짧은 사명을 받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이미 700년 전에 예고한 대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리를 말하는데 두려움이 없었고 담대함이 있었고 그리고 그 진리를 말하는 데 대한 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세례요한의 용기와 담대함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하는 것도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을 위한 헌신으로서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 체면이 조금 깎일 수도 있고 또 관계가 약간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그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위로를 받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위로를 거부하고 세상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세상의 친구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세상으로 인하여 우리는 가끔 외로워야 하고 그래야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당의 빈자리에서 숨죽여 울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펴서 붙잡을 때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주님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외로울 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위로를 구하는 거예요. 오실 구이가 정녕 당신입니까? 예수님은 정성을 다해서 세례요한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난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 그는 너희들이 기다리던 엘리야의 현신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오기를 기다렸는데 바로 그가 세례요한이라. 디셉 사람 엘리야. 그가 입은 옷과 세례요한이 입은 옷도 비슷하고 진리에 대한 그 담대함도 비슷하고요. 그의 직설 정언 그 태도도 너무나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당분간 사셨다는 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버나움에 가면 가장 오래된 유대인의 회당이 있고 베드로의 집이 있는 거죠. 예, 갈릴리 주변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 호수이지만 성경의 무대이고요. 약 20개 정도의 작은 도시들이 그러나 각 도시마다 15,000명 미만의 도시가 마을이 없었다고 하는 걸로 볼 때 당시로 본다면 굉장히 북적거리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저잣거리에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16장에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고지하십니다. 그래서 이 4장부터 16장까지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의 길 거기서 예수님은 그가 누구신지 그가 왜 보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보내심을 명하신 이가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떤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신지 그것을 우리에게 자분자분자분 보여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단 강가에서 이전 말씀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심을 보여주는 대관식을 거행하셨고요. 물론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분명히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 산 위에서 말씀하신 그 유명한 이야기. 우리가 이번에는 이 산상수훈을 우리 인생의 중턱에서 만나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을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거의 외우다시피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예, 외우다시피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주간 마지막에 괄호 넣기를 잘 하면은 외우다시피 됩니다. 핵심 구절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면 벌써 입부터 꼬리부터 내리지 마세요. 그걸 외우라고?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마음에 있으면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사랑하면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그리고 괄호 넣기 하면 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차에서 뭐 해요? 카페에서 뭐 해요? 예. 단어 쓰기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옛날에 오보절에 살 때 옆집 살던 할머니는 멋쟁이에요. 예. 독신이고요. 자기는 마지막까지 그 세크레터리로 일했대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데 하루에 두 번, 아니 세 번 예, 청소기 돌리고요. 소리 쫙 들려요. 그리고 아침에 가장 지식인들이 보는 예,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자이퉁 파츠 신문 이렇게 두꺼운 신문 30몇 쪽짜리 예, 그거를 예, 밑에 키오스크에서 예, 물론 집에 우편함에 배달해 주기도 하는데 자기는 운동을 해야 되고 디시플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가서 가져온대요. 그래서 직접 가서 가져와서 오전에 그거를요 다 읽는데요. 마지막 광고란까지 30몇 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데요. 멋진 분이죠. 그리고 이제 요리를 안 해요. 그분은 이제 먹고 그러니까 요리를 안 하는데 자기는 요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막 차갑게 먹는 것 같아요. 빵이나 뭐 이렇게 해서 먹고요. 예, 또 몸매를 유지하셔야 되니까 할머니가. 근데 오후가 되면 딱 이제 밍크 코트 입고 예, 약간 추울 때는 밍크 코트 입고 예, 선글라스 절반 들어간 거 있죠? 이렇게 멋있는 거 탁 하고 귀걸이 하고 그리고 카페에 갑니다. 예, 카페에 가서 차 한 잔 드시고 예, 또 그 친구들하고 한담하시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예, 그렇게 멋진 삶을 그분이 사시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또 넘어갔는지 새벽에 자꾸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이따 또 생각이 나긴 할 겁니다만은 예,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데 그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그 대관식에 마치 inaugural address 예, 왕의 그 취임사와 같다. 예, 학자들이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으로 옳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제가 아까 그 할머니 얘기를 왜 했냐면 예, 가로넣기 하는 거 가로넣기 신문 끝까지 읽는 거 교양어린 할머니 멋져 보인다 그런 거죠. 예, 그렇듯이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도 외우다시피 하는 거 가로넣기 해보면 우리도 멋져 보인다 그 말씀을 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좀 길게 가는 바람에 예, 제가 제 아내가 말씀만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예, 다시 빨리 돌아가겠습니다. 빨리 돌아가고요. 예, 그 산상수훈은 예, 메시아의 취임사와 같은 그런 말씀인데 예, 그 말씀에 대한 오늘 말씀은 이제 준비 작업과 같은 거예요. 먼저 이 내레이션이 쫙 깔립니다. 내레이션이 깔리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예요. 요한은 잡히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다가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시니라. 이게 쫙 로드맵이 그려지고 내레이션이 깔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가 그전에는요 어떻게 부부싸움 하다가 스위스로 가려다가 네덜란드로 휴가 가고 그전에는 갈등을 하다가 내 마음하고 싸우다가 미국으로 가려다 독일로 오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실패해서 다른
직장을 구하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한사코 사모합니다. 임직을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고 예배가 지겹지 않고 그리고 새벽형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내 무릎을 주님 앞에 연하는 것이 아름다워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에 끌려 그곳에 가셔서 그 다음에 또 내레이션이 나옵니다. 14에서 16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서 9장 1,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네. 오늘 괄호넣기에도 나오지만 예,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리는 몰랐지만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 만난 줄 알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두셨고 스스로 약속하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약속의 파트너 우리를 부르시면서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빛, 그래서 빛과 천국, 예, 예수님의 그 빛이 되심과 그 빛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천국입니다. 어떤 광야에 우리가 처할지라도 빈들이나 초막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 됩니다.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이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빛과 천국. 예수님의 빛이 오늘 우리에게 비치면 우리는 천국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빛이 임했으니까 이제 그 빛을 소개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유턴해라. 방향을 돌이켜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햇빛이 비친다고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빛의 모드로 서라 그렇게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신 정지작업이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산상수훈을 설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군중들이 뭘 알겠습니까? 군중들이 듣고 흩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분명하게 이 수신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진정한 수신자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진정한 수신자들은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사모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니까 이번에 산상수훈을 꼭 제대로 묵상하자.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 저는 요즘 그런 좀 어울리지 않는 약간의 절박함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마지막 교회일 수 있어. 네, 그건 노이로제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놓치지 않으려는 생각입니다. 예, 이 마태복음, 예, 또 다음에 기회가 온다면 그러나 이번에 정말로 마태복음을 내가 잘 붙들고 싶어.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어릴 때 또 청소년 시절에 그리고 그 후에 은혜 받으면서 붙든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예, 보니까 2009년도에 제가 슈발박 성전에서 했던 위대한 말씀 시리즈 요즘 이렇게 우리 사역팀에서 올려놓으시던데요. 이번에 붙드는 다시 마태복음 말씀 우리가 묵상집을 시작하고 지금 두 번째이거든요. 예. 또 새롭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19절 같이 읽으시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 중학교 때 교회에서 영어 배우면서 이 얘기 듣고 그때
찬양을 많이 했죠. I will make you a fisher's man, fisher's man, fisher's man. 그 노래 부른 분들 기억나시나요? 없던 걸로 해주시고요. 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 손에 있는 그물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 그러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얘기를 들었다면 그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좀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 사람들이 지금 갈릴리의 어부들, 어부들이 뭐 부가가치가 그렇게 낮은 직업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어부라는 게 큰 어장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호숫가에서 그냥 낚시 수준의 고기 좀 잡아서 연명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었죠. 그런 그들이 교회사에, 복음의 역사에 지금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되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세 번째 정지작업은 23절 이하에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 치유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셨고요. 말씀을 선포하셨고. 예, 그 선포라는 것은요, 이 무너뜨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열려라 참깨, open the sesame. 그러면 그르르 열렸다가 그런 거죠. 마치 선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예. 행군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이제 행군하는 거죠. 중세시대의 전쟁처럼, 아니면 워털루 전쟁처럼 나팔을 불고 진군 명령을 내리면 적을 향해서 정말 이제 생사가 갈리는 그 싸움으로 앞으로 가게 되는 거, 그게 선포입니다. 말씀의 선포. 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설득하는 것의 선포가 아니에요, 여러분.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재판장이 선고를 내립니다. 그게 선포예요. 그러면 당장 효력을 발생하고 영향을 미치는 게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우리도 전도를 하고 또 세상에서 살 때도 예, 항상 설득해야 된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당신도 예수쟁이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거 선포입니다. 아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요즘 문제가 많아. 당신도 교회 다닌다고 했지? 네, 그렇습니다. 네, 선포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만 하지 않으셨고요.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쳤다는 말은요, 예, 그 사람의 마음에 들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고요. 어찌된 일인지 설명해 주었다, 그런 것입니다. 의사가 사진을 보고 설명을 해줍니다. 교만하지 않게, 멸시하지 않으면서 예, 그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이해시키고 설명을 해줘서 마음에 안심을 시켜줍니다. 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길을 제시해 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훈련되고 양육된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산상 복음을 쭉 말씀하시면서 예, 그들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착잡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마음이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마음이 가라앉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You raise me up.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셨습니다. 치유. 치유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손을 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만 주신 가장 위대한 단어입니다. 치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내버려 두는 거. 예. 사슴이 다리를 절뚝절뚝 접니다.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방법이 없어요. 혀로 그냥 할 거나, 그리고 자연 치유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사는 거죠. 그냥 절뚝절뚝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만 하나님은 치유라는 날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큰일 났대요. 아이가 떨어져가지고 어깨가 다쳤대요. 팔이 부러졌대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너무 큰 일이, 물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치유를 알게 하십니다. 돌봄을 알게 하세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부르셨습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고 그 소문이 퍼져갑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멘토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길을 인도하고 어떻게 실험을 해봤더니, 복음의 실험을 해봤더니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기를 이제 꺼려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어정쩡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좋은 멘토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치유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확률상 이거 잘 안 낫고 이거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애매한 얘기, 그냥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예? 여러분, 우리 부모님,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 되면 침이라도 발랐습니다. 침이라도. 예. 할머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예. 그래서 손으로 배라도 비벼주고, 의사보다 훨씬 낫어요. 예. 의사한테 가면 약 하나 먹고,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따뜻한데 배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야 나아요. 그러나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죠. 배를 쓰다듬고 엄마 손은 약손. 그래서 엄마 손은 의사보다 훨씬 난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치유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병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아니면 해부학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서로 치유할 수 있어요. 치유의 손을 내미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요, 손을 얹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로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그게 무슨 내가 권한과 직임을 받고 나에게 무슨 은사가 있어서 나만 할 수 있어,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종된 마음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안수하고 손잡아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질병을 고치셨고, 그리고 이제 취임사 5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기대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의 사역을 닮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길을 제시하고 또 치유의 손을 내밀어주고 그 주님과 함께 그렇게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임직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오늘 좀 말씀 길었는데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